수원교구가 지난 4일 사제 서품식을 거행하고 새 사제 20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로써 수원교구의 사제는 540명이 됐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제 소품 후보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힘차게 대답합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분당성 마태오 본당의 차재일 부재, 입북동 본당의 조경민 부재 등 20명의 수품 후보자들은 교구장과 후임자들에게 순명을 서약했습니다. 사제로서의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고 주님께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훈시에서 부재들이 주교의 두 손에 손을 포개는 행위를 먼저 설명했습니다. 이 주교는 손을 포개는 것은 단순한 의례가 아닌 하느님의 섭리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명령과 순명 안에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관대함과 너그러움이 담긴 따뜻하고 평온한 손길을 선의의 무사람들을 향해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이주교는 무엇보다 새 사제들에게 우리 사회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손길을 내밀며 살아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직업을 잃고 방황하는 실업자, 파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빈곤한 노인, 노숙인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이주민, 세토민, 교도소 수인, 가출 청소년, 그 외 여러 소외계층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하느님 자비의 손을 내밀고. 사제 수품 후보자들은 가장 비천한 자로서 새 속에서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하겠다는 의미로 땅바닥에 몸을 엎드린 채 성이 놓친 기도를 바쳤습니다. 안수를 받고 제의를 입으며 꿈에 그리던 순간도 맞이했습니다. 새 사제들은 주일인 어제 첫 미사를 집전하고 사제로서 본격적인 사목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날 새 사제 20명이 새롭게 배출되면서 수원교구 사제는 모두 540명으로 늘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